뭐 방송을 방금 보셨다시피 저는 사실 성윤환, 성윤환 전 의원이죠. 성윤환 전 의원이신데요. 예. 이게 나오셔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는 자기를 좀 믿어달라. 자기를 정신 좀. 나간 사람이네. 인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아니, 때문에 이봉규 TV는 왜 그런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습니까, 이봉규도? 나 원참. 그래서 뭐 이봉규 박사님도 아니 어떻게 믿냐 예, 지금 맞네, 얘들이 이봉규 피고 박사님 말씀이. 얘들이 중앙선관위가 피고인데 걔들한테 그 서버 관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맡겨놓고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씀을 아니, 하시는데요. 선관위 사람들하고 똑같네, 우리를 믿어달라. 근데 뭐 방송 중에 내내 나와서 이제 하신 말씀은 선관위 거의 대변인 수준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다음 거의 잘 봐줄 테니까 뭐. 사실 뭐 이제 뭐 전자불륙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자기네들이 다 손을 봤고 방화벽까지 설치를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이제 사실 중요한 부분은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다른 사실 뭐 어디시죠? 거기 이번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제 세 가지를 요청을 했었잖아요. QR코드 사용이라든가 또 도장, 개인 인감 도장을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사전투표 먼저 개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자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들을 이제 욕을 관리를 한 거죠. 하겠다, 맡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전자적인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이제 준비를 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영상이 문제가 될것 같아서 영상 말고 다른 걸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잘 그냥 좀 풀었어도 괜찮습니다. 진행에 좀 문제가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잘이 들립니다. 정부가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를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표 인수를 잘 모르게 한다는 이야기죠. 몇 투표 사람이 인수를 투표, 잘 모르게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경 청장 같은 경우도 QR 체크인을 갑자기 중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QR 체크인을 하게 되면 이중 크로스 체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네들 명부를 만드는 것과 또 들어갈 때마다 QR 체크인을 하다 보니까 이중 크로스 체크가 되는데 갑자기 선거 며칠 남겨놓고 방역 패스를 중단하면서 지금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안 찍고 들어가거든요. 지금 식당만 또 찍고 있는데 결국에 방역 패스는 똑같이 다 하면서 이게 투표장이나 이런 쪽은 QR 체크인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네. 알게 모르게 이제 빼가고 있는 이걸 갑자기 지금 왜 하느냐. 근데 사실 이거를 뭐 숫자를 조작하겠다 마음을 먹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문가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지금 이제 파트너스 HSTV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 투표 인수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투표 인수를 모르게. 그러면 투표 인수를 모르게 뭐 그게 고무줄 좀 늘리면 또 늘릴 만큼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예. 사실 이게 뭐 투표가 이제 사실 보시게 되면 투표율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이런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 중계를 합니다. 그뭐 기사로 계속 나오는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뭐 현재 시간 뭐 오후 3시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첫째 날 투표율 한 5%다. 그리고 첫째 날이 끝나면서 12%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음 날 해서 뭐13%더 해가지고 26%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명부 자체를 얘네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전자 서버 자체에서 투표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막 난리를 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이 이런 분들은 아니 서버 그냥 명부 작성할 때다 신분증 넣고 그 사람들 것만 딱딱딱 나와서 하는 건데 왜 늘어나냐? 이게 무슨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사실 뭐 박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부천시 신중동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뭐 4.7초에 한 명이 이제 투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때 작년에 이제 해명했던 부분은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뭐 23대 투표지의 발급기와 30대의 기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계속 대는 건데 이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이 투표인 숫자를 이제 인위적으로 전산이에요. 서버에서 늘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뭐 방송도 했었지만 이거를 다 채워놓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투표를 하냐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조금 약간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이제 시연하는 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사실 발표를 중지를 하고 사실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신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제가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해서 조금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엑셀로도 웬만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조금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사실 엑셀 자체에도 이런 엑셀 자체에도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스 코드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뭐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건데요. 사실 이 통합선거의 명부라고 적혀져 있는 이 칸을 이 투표지 발급대에서 사전투표 발급대에서 발급을 하는 그런 명부 작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이름을 여기다 아무나 넣어볼게요. 공병호 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 이제 명부가 이렇게 작성이 돼서 이제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작성을 하게 되면 그냥 작성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그냥 보이는 명부에는 이렇게 사람 이름만 지금 작성한 사람 이름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여기 이런 곳에다가 뭐 USB라든가 이런 뭐 순간적으로 코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코드를 심어 놓게 되면 이것들이 얘들만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명부까지 작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되는 명부는 이런 명부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것뭐한명한 명씩 뭐 한번 더 입력을 해볼게요.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 서버에도 이제 조슈아 씨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뭐 소스 코드를 하나를 집어넣고 스위칭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제가 소스 비밀 코드를 넣어놨는데요. 그건 여기다 해킹이라고 치게 되면 이제 소스 코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나 그래서 넣게 되면 여기 보여지는 거에는 이봉규만 들어왔는데 중앙선관위 명부에는 이봉규 말고 이리오라는 사람의 조작값이 하나가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명부 자체를 만약에 미투표 DB라든가 아니면 정말 뭐 죽으신 분들 막 134세 뭐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분들 아주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요지는 뭐 실질적인 그런 투표인하고 전혀 다른 것을 순식간에 그냥 서버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냥 표를 스위칭, 다른 표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게 아주 그냥 쉽다는 거죠. 아주 쉽게 그냥 예. DB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엑셀 파일이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제 예. 얼마든지 프로그래밍 그것이 네. 변조라는 것이 순식간에 그냥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 명부를 작성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만 보이는데
중앙선관위 서버로 들어가는 명부에는 이런 조작값이 순식간에 하나 완전히 둘씩 다르게 할수 있다는 예, 이야기죠. 계속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전투표소에서 보면은 몇 사람이 얼마가 투표를 했는지를 세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몇 사람이 투표를 했다를 전산을 통해서 듣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오히려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몇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각그 선관위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성윤환 씨가 신의 한 수에 나와서 국민들이 부정선거 방지 순단을 알려주면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뭐이 성윤환 씨가 이봉규 TV도 가고 신의 한 수도 가고 이런 건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뭐 자리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오면서 대한민국에서 야당이,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이 선거 공정성을 위해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구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상당히 낮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할수 없으면 그러면 뭐 그다음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시민들 빼고는. 그게 이게 그렇죠. 다 성윤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일종의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선관위하고 관계가 좋아야 또 다음번에는 구해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부를 늘리게 되면 몇 사람이 투표했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부분, 그거를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건 성윤환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런 핵심적인 부분은 싹 빼고 그냥 투표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파견한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이번에 가장 그래도 그나마 핵심적인 사안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안추의 그런 민간 의원들의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고 그세 가지 조건 가운데 두 번째인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나오면은 거기에 개인 도장을 찍고 그것이 그 종류의 투표 용지의 진본을 확인하는 절차를 요구했지만 권영세를 비롯한 사람들이 다 누른 거 아닙니까? 선관위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제 선관위와의 관계가 거꾸러질 수 있으니까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완전히 항복한 거라고 볼수 있고 국민의힘이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헛소리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참, 정말, 박사님 말씀하신 게 너무도 정확한 게요. 정말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 들 수밖에 헛소리를 해야 없어요. 이제 근사하게 해서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명선거 안심 뭐 투표 추진위원회 공안추가 열렸을 때 전직 국민의힘 의원, 현직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과 인연의 고리를 안고 있는 전직 그 선관위 오비들 다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한다는 이야기가 그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선거에 전혀 문제 없으니까 황교안 씨도 입좀 다물게 하고 민경욱도 입좀 다물게 하고 공병호도 입좀 다물게 여러 민간 의원들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문제인식이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정도 됐으니까 현안 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렇게 선거 공정성은 본인들하고 관계없는 거죠. 어차피 일당 지배체제가 되더라도 한 80석이나 90석 정도는 자기 몫으로 떨어질 테니까 뭐 그거죠 핵심은. 그참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까지 이렇게 증거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증거물들이 있든 없든 간에 국민들이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좀 풀어줘야 되는 그렇게 것들이 이제, 말입니다. 아니 뭐 정치인들인데 난 국민들이 열심히 뛰어서 증거물을 찾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싹 무시를 하는 아, 그런 검사들이 상황이.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걸다 준비해 준 거지 않습니까? 2년이나 무보수로 다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참 어려운 권영세 부분이 씨가 아니 뭐 용산구에 나와가지고 결국은 0.8%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자기 그 다른 사람 몰고 자기 그 선거 때, 저뭐 2020년 4.15 총선 결과 한번 보면 알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러냐.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 왜 이렇게 틀리냐는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그냥 떨어질 뻔했구나. 0.8%로 기사회생했구나. 정진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김방현 기자는 김소연 변호사 같은 사람에다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참그 전혀 국민의 힘은 가능성이 없구나 이 사람들은. 사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준비한 이유가 가능성은 없지만 그 공병호 박사님 채널을 통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이 좀 보면 이거 한 가지는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사실 이거를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집계를 하는 거고 당일투표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명부를 작성을 하잖아요. 작성을 해서 수기 명부를 갖고 있는데 작성을 하든 중앙선관위 서버를 가든 재검표할 때 얘네들이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어차피 명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명부는 필요가 없어서 이게 국민들이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만 딱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거는 사실 그냥 이런 식으로 촬영도 하고 있는데 그냥 CCTV 하나만 설치를 해주면 사실 끝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성윤환 씨라든가 이런 전직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아 그냥 투표소에 멀찌감치 해상도 낮은 걸로 해서 몇 사람이 투표했는지만 볼수 있게 CCTV를 설치하자. 전국에 3,500개 정도의 사전투표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3,500개만 설치하자. 아주 좋은 이야기. 이런 것만 주장을 해주면 사실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게 뭐 신중동처럼 어떻게 뻥튀기가 되면 여기 너무 이상한 것 같은 게 역시 CCTV 봐서 한 사람씩 직접 세보겠다. 이러면 파악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만큼 투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투표율이 나오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게 거거든요. 파트너스 HSTV님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 법을 바꾸기는 지금 시간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현재 그냥 투표소, 사전투표소하고 당일투표소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전체를 다 녹취록을 남기자. 그러면 그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체크 기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막는데 결정적인 그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윤환이나 이런 분들이 관철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네.